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수능 완성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만나는데요. 우리 그 기본적인 그 커리큘럼상의 기본 강좌로는 마지막 강좌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 개념부터 시작해서 수능 특강 이제 수능 완성까지 온 거고요. 그 외에 뭐 수능 특강 서머리 뭐 이런 다양한 좀 기획 강좌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굵직하게 큰 커리대로 간다면 마지막 강좌고요. 특히 수능 특강과 마찬가지로 수능 완성은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좀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선생님이 좀 이제 수능 완성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파이널 강좌예요. 파이널 EBS 교재상 경제 과목에서는 따로 이제 교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파이널 문제풀이 강좌고요. 여러분이 교재를 보셔도 기본적으로 테마가 구분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가 있죠. 근데 테마에 보시면 테마 정리 내용, 개념 내용이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냥 요약 정리여서 그 부분을 가지고 따로 이제 개념을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수능 특강에서 4페이지, 6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그냥 한 페이지에 이런 주제들이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기출 플러스라고 해서 이 주제와 관련된, 이 테마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출 문제는 요런 유형으로 나왔다라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아, 이건 그냥 테마를 정리한 요약 정리 내용이구나 라는 정도로 기출 플러스 정도만 읽어보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단원별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전용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문제풀이 위주로 집중을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 위주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우를 범하는 게 뭔지 그걸 선생님이 이 수능 완성 강의도 좀 오리엔테이션 강 좀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제 본격적인 강의 시작할게요. 자, 우리 한번 오른쪽에 와서 칠판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특히 수능 완성에서 주의하실 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수능 개념에서 완벽하게 최대한 개념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개념 파트가 있고 그리고 자, 수능 특강도 주로 이제 문제풀이랑 개념 플러스 심화 탐구 위주로 봤죠? 그래서 수능 특강도 개념과 문제를 봤는데 수능 완성은 본격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선생님이 EBS에서는 이제 경제를 벌써 횟수로 한 9년차 강의를 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일반 사회 과목을 다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문화도 하고 법과정치도 다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지금 수능 완성 개강 시점에서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수능 완성은 개강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능 완성이 예를 들어 6월 말에 오픈했어요. 또는 뭐 6월 말 또는 7월에 오픈을 해도 책이 그때 출판된다고 해서 급해! 빨리 해야지!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오픈 시점과 관련 없이 여러분이 계획대로 공부하셔서 여유 있게 끝나면 9월 달에 끝내면 좋지만 중요한 건 이 교재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픈 시점, 교재 출판 그리고 강의 오픈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커리에 맞춰서 완강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남들이 지금 이미 수능 완성을 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개념이 완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수능 완성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미 다 개념 끝나고 특강 끝나고 기출까지 끝난 친구들 수능 완성 들어가는데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걱정된다고 불안하다고 들어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책 출판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커리에 맞춰 여러분의 그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이 완강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물론 여러분 11월 중순에 수능인데 11월 첫째 주에 수능 완성 완강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교재 끝내는 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시작 시점을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 되면 문제에 자꾸 고난도 문제 하면서 문제에 집중하는데요. 그러다 실제 수능 가서 뒤통수 맞는 친구들은 개념에서 뒤통수 맞아요. 경제 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문화 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사회문화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선택 제일 많이 하는 거니까. 경제도 비슷해요. 실제로요. 학생들이 개념 공부하고 6월 평가원 이후부터는 계속 표분석 문제 세 문제 나온다. 표분석 문제 올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은 주로 이제 재수반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재수한 학생들 보면요. 대부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수능에서 점수가 확 떨어진 학생이 대부분 뭐냐면 표분석 문제 다 맞았대요. 그런데 그 고난도 문제 다 맞은 거죠. 왜? 평가원 이후에 6월 이후에 여름방학부터 계속 고난도 표분석 문제에 집중한 겁니다. 몇 개년 수능 다 풀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풀고 기출 다 풀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개념 문제에서 3개 4개 틀려가지고 3등급 4등급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가장 전형적인 실수라는 거예요. 개념과 문제는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돼요.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개념 바탕으로 문제풀이 돼야 되고요. 특히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계산 문제, 고난도 문제에 집중하겠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개념은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수능 가서 실제 남들이 다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 맞는데 실제로 문제 빨리 풀다 보면 개념 문제에서 빈칸이 생기면서 공간이 생기면서 함정에 빠져 실수하면요. 이거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경제 과목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사회탐구에서 재수생들도 그렇지만 N수생 이상도 그렇지만 고3 학생들 사탐 처음으로 수능 보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여름방학 이후에 문제풀이에 집중하다가 개념에서 펑크가 나면 실제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 안 나옵니다. 절대 여러분 요행을 바랄 수도 없지만 그리고 문제를요 공부도 한쪽에 치우쳐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점부터는 문제풀이가 정답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개념 놓치지 말자. 왜? 선생님은 지금 강의를 거의 이제 20년째 하는데 어제 어릴 때부터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똑같은 여러분은 지금 처음 고3이 됐고 처음 N수생이 됐죠. 그렇죠? 하지만 선생님은 똑같은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지금 십몇 년째 보고 있어요. 그럼 학생들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끊임없이 개념 반복하시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는 다양한 개념의 응용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 그 강의 공지사항 보시면요. 그리고 또 수강위도 그렇고 선생님이 역대 여태까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서 고득점을 맞은 학생들의 수강 후기를 모아서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자 이제 우리가 6월 평가원 끝나고 9월달 평가원이 끝났다면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할 기회가 그런 선배들의 수강 후기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선배들은 그중에는 고3으로 해서 바로 효과 점수가 잘 나온 학생들도 있지만 다시 도전한 N수생들 중에 고득점을 맞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수강 후기에 자신의 공부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아, 이 시점에서 그 선배들은 이렇게 공부했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아셨죠? 그런 당부부터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수능 완성은요. 개념은 없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개념을 반복하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맡겨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수능 완성 통해서 문제를 선생님과 유형을 다양하게 정리해야 되고요. 공부하다가 내가 혹시 이 주제가 헷갈려, 이 개념이 헷갈려 그러면 그 부분은 수능 개념 통해서 보완하셔야 돼요. 아셨죠? 보완하시고 선생님과 같이 일단 여러분 먼저 문제 꼭 푸셔야 돼요. 푸시고 그 다음에 강의 수강하시면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집중하세요. 집중하셔가지고 그 문제풀이 설명 하나하나 자, 내가 풀 법과 똑같다면 고개 끄덕이며 따라오시면 돼.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필기하면서 정리하시고 끝나고 다시 반복하면서 내 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선생님 분명히 또 수업 중에 이거 별표 치세요. 이거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강조드리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고도 일주일, 이주일 뒤에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자, 그 정도 부탁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문제 푸시고 강의 들어오시면 되고 선생님은 또 최선을 다해서 강의 준비하고 우리 이제 커리상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강좌이다 보니까 이제 특강은 빼고요.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여러분 경제, 수능 경제 만점을 위해서 선생님 준비하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1강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 좀 유념하시고 강의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그럼 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능 그날까지 완강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항상 응원합니다.